자, 14번부터 해설강의 가고 14, 15 해설강의하고 또 문제 풀어야 되지, 그치? 맞아? 지난번에 14번까지 풀었던 것 같아. 14번을 풀었다고? 안 풀었던 것 같아. 아예. 아예. 풀 때 14번까지 풀지 않아? 어? 14번까지? 15번까지. 어, 15번까지 되게. 여기 풀려져 있는데? 자, 14번 갑니다. 14번 문제. 곡선 2x 승이 있고 두 점 a, d와 그러니까 a점하고 b, d점은 2x 승 위에 있는 거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두 점 b, c가 2에, 마이너스 2에 4 빼기 x 승 위에 점 b, c가 있어? 사각형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 사각형 a, b, c, d는 두 변이 x축과 수직이 무슨 사변형이고 평행 사변형이고 직선 AC와 직선 BD의 기울기를 MN이라고 했을 때 AC, BD는 서로 대각선 관계죠. 맞죠, 여러분들? 네. 자, M분의 그 기울기를 나눈 값이 빼기 4분의 1일 때 사각형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5월 10일인가 4호 있죠, 그쵸? 5월 초순에 바로 4호 외교사 있지, 그치? 그죠? 네, 갑니다. 형 머리 좀 잘라야 되겠다. 뭐 일본 영화에 나오는 그 뭐니 그 은둔형 레프리 그 딱 분위기 그거야. 지구실에서 유렌스케이지가 결국은 좌표 문제죠. 자, 다시 이게 무슨 사변형이니까 여러분. 잠깐만, 우리 평행 사변형에 대해서 정리할 거는 마주보고 있는 두 대변의 길이 어떻고 평행한 건 당연한 거, 그치?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몇 등분 하는 건데 2등분 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돼? 자, 일단 이 두 점은 x값이 동일한 거야. 지금 CD 점도 x값이 동일한 거야. 어차피 좌표 문제겠지, 그치?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좌표를 잡으란 얘기야. 그럼 이 점 x값 모르는 거니까 뭐를 일단 잡아. A라 잡아, 이 점의 x값 몰라, B라고 잡아. 그럼 네 점을 다 잡아봐봐. A점, A, L, 잠깐만, A, D는 누구 위에 있다고 그랬어? 이 x승 위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니, 그치? 그러니까 A, 누구의 A승이 뭐고. 자, B부터 갈까? D부터 갈까, D? 그러면 뭔 D야? B점의 x좌표도 A인 건데 너라고 하는 애는 지금 어떤 함수인 거냐면은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x승인 거니까 이렇게 된 게 B점인 거고.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그럼 C점 좌표는 뭐가 되는 거지? BC가 동시에 이 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D콤마에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B승인 거고 D점 좌표는 B콤마에 2X승 위에 있는 거니까 2에 B승 이렇게 냈을 거야. 맞지? 네. 네? 여기서 특별한 고민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평행 사변형이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너와 너의 중점이 서로 뭐한다, 여러분들? 일치한다, 그치? 네? 그러면 A점과 C점의 중점과 B점의, B점과 B점의 중점이 일치한다. 그걸 써도 되고 A, B 길이하고 C, D 길이가 어떻다, 여러분들? 같다. 야, 잠깐만, 그것 쓸래. 왜 그런 거냐면은 어차피 이게 무슨 축과 평행한 거니까 Y축, 맞니 여러분들? 만약에 A점, C점의 A점, C점의 중점을 구할 때에도 X값 요소들이 들어가잖아. 맞지, 여러분들? 맞나, 여러분들? 그거보다는 그냥 AC, AB의 길이라고 하는 거, 다시 누구 B의 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AB의 길이라고 하는 거, CD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Y값 길이 빼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A점의 Y값 누구의 A승에서 잡아 뺀 거, B점의 Y값 더하기 2에 몇 마이너스 A승이 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DC니까 점 D 누구의 B승에서 2의 B승에서 널 잡아 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더하기 2에 몇 마이너스 B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4 마이너스 B승이 되는 거지, 그치? 납득하시겠음? 그럼 일단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식정리의 기본은 항상 무슨 분해죠, 여러분들? 일단 인수분해야. 다시 잊지 말더라. 저 식을 정리해야 되잖아. 무슨 분해야? 그런데 여기 빼기 A승 보이는 거니까 이게 2의 A승으로 내려와 있었겠지, 분모로. 맞죠, 여러분들? 여기도 2의 B승이 내려와 있겠지, 그치? 아무튼 좌우변의 분모에 2의 A승과 2의 B승이 있는 거니까 좌우변에 동시에 그냥 곱하기 2의 A승 곱하기
2의 비승을 동시에 다 해버려 보자.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지? 해봐. 2의 메데이 더하기 비승이 되는 거고. 더하기 2의 A승 날라갔고, 2의 4 더하기 B승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계산 따라오고 있지? 그거 equal. 2의 B승이가 넓었다 곱한 거니까, 2의 A승 곱하기에 2의 2B승인 거니까, 더하기 몇 B승이 됐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곱한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2의 빼기 B승, 2의 B승 날라간 거지. 그치? 그럼 남기를 2의 4승에, 2의 4승에다가 더하기 A승이 남았을 거야. 빠이빠이 하는 거야,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무슨 분해를 해봐야 되니까. 근데 봐봐. 2a 더하기 b가 있고, a 더하기 b가 2b가 있지. 그치? 돼? 식정리는 배우면서 경험인 거지. 다 이해할게. 다시 뭐 할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했을 때, 너하고 너는 뭘로 묶이냐? 어, 좋아. 2a 누구 플러스 b승. a 플러스 b승으로 묶이지. 그치? 그건 왜? 이게 a 더하기 b니까. 그렇잖아. 지수의 더하기라고 하는 건 원래 거듭제곱의 곱하기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남은 거는 누구의 a승이 남았고, 너 넘어가서 뺀 거니까 a 더하기 b가 남았으니까 2의 b승이 남은 거지. 그치? 그럼 당장 보이는 게, 너 넘어와봐. 맞아, 여러분들? 너 넘어와버리면은, 아니 네가 넘어가. 네가 넘어가버리면은 2의 4 더하기 2승, 2의 4 더하기 2승이지. 그치? 그럼 2의 몇 승으로 묶을 수 있는 거지? 4승, 즉 16으로 묶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누구의 A승이 남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넘어왔으니까 빼기 2의 B승이 남은 거지. 그치? 분명한 건 2의 B승, 2의 A승, A점과 D점의 Y좌표대. 맞아, 여러분들? 같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넌 절대로 빵이 아닌 거니까 좌우변에서 무승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약분할 수 있는 거니까 결론, 2의 A 더하기 B승이라고 하는 게 얼마가 나왔다? 16. 그는 2의 몇 승이다? 그러니까 건진 게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얼마라고 하는 걸 건진 거야. 모르는 문자 두 개, 시계 하나 더 필요하잖아. 맞지? 그럼 나머지 한 식은 어디 있어? 나머지 한 식은? 누구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와. 맞지, 여러분들? BC의 기울기에 나눗셈이 나와 있잖아. 그렇잖아. 해봐. AC의 기울기 M분의 M? 다시 M분의 M, 여러분들? M분의 M이라고 하는 게 빼기 몇 분의 1이다. 이 말 뜻이 뭐야? 결론적으로 N 이퀄 빼기 4M이라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면 N은 아까 뭐였지? 시작. BD의 기울기야. 다시 누구의 기울기? 그러면 너하고의 기울기잖아. 맞냐, 여러분들? 그럼 뭐 하면 돼? 좌우 빼면 되잖아. 그렇잖아? 뒤에서 밑에 좌우 뺄게. 그럼 해. 시작. 누구 마이너스 A분의? B-A분의 D에서 B를 빼고 있어. 맞죠, 여러분들? 그럼 자, 누구의 B승에다가 더하기가 됐지. 2의 몇 마이너스 A승? 4-A승. 이해돼? 돼? 잠깐만, 요즘 이과 한참 슈리 역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빼기 A승 더하기 B승 나온 건 다 갈기갈기 찢어 갈기라고 했어. 그치? 계산할 때는. 자, 이제 누구 해야 돼? AC의 기울기인 거니까 C에서 A를 뺄래. 그럼 누구 빼기 A분의? B 빼기 A분의. 자, 시작. 마이너스 2의 몇 마이너스 B승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 2의 A승 된 거지. 그치? 그럼 아까랑 상황이 동일하네. 날라갔어. 2의 A승이 분모로 있어? 2의 B승이 분모로 있어. 그치? 대신? 그럼 마찬가지로 좌우변에 또 곱하기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을 해버리자.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럼 요거 뭐 됐니? 해봐. 2의 누구 더하기? A 더하기 몇 B승? 2 B승. 그 다음에 여기다 곱했으니까 아까랑 상황이 비슷해. 2에 누구 플러스 4승? B 플러스 4승. 이퀄. 됐죠, 여러분들?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는 건 내 마음이지. 그치?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보니 뭐가 되는 거지? 2에 누구 플러스 4승에다가 더하기가 된 거지. 그치? 그러면 2에 몇 A 플러스 B승? 2A 플러스 B승. 또 요런 게 보이지. 그치? 그치? 그럼 빼기니까 넘어가면 누구를 묶어? 시작. 2에 A 더하기 B승으로 묶어버리면, 맞냐, 여러분들? 네. 여기서 뭐 남았니? 2의 B승, 그치? 맞아? 네. 빼기 넘어간 거니까 더하기 2의 A승 남았지, 그치? 네. 그러면 2의 A승 더하기 누구의 B승이 남았어? 네. 2의 B승이 남았어. 받아들이겠어? 빼기 2의 A 더하기 4승. 이거 넘어가버려. 너 넘어가자, 이쪽으로.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럼 플러스 누구의 4승으로 묶을 수 있는 거지? 2의 4승. 그럼 16으로 묶인 거지, 그치? 그럼 남는 게 누구의 A승 더하기? 이게 꽝이란 얘기겠네. 맞아,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널 날리는 것보다는 요게 아까 얼마였어? 16이었잖아, 그렇잖아. 그럼 너 16, 너도 16. 너희들을 날려봐. 그럼 결론이 뭐야?
2에 A 더하기 2에 B승이 빵이라는 얘기지, 그치? 네. 그런데 그럼 결론이 2, 마이너스 2에 B승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런데 마이너스 2에 B라고 하는 거는 몇 마이너스 A승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왜 마이너스 A승 여러분들? 4 마이너스 A승이 된 거잖아, 맞아 여러분들? 네. 이제 요걸 풀어야 될 것 같아. 찍어봐봐. 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 문제는, 여기 선생님 봐봐, 이런 정도 문제는 1분 컷 안으로 들어와야 돼. 몇 분 컷? 1분 컷.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해설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쓰지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빨리 풀어쳐야 되거든. 자, 그럼 이제 얘 풀어야 되는 거 쳐다봐. 2의 A승이 너란 얘기지, 그치? 네. 2항해봐. 2항하면은 2의 A승 더하기에 뭐가 된 거야? 시작. 2의 몇 마이너스 A승이? 꽝이란 얘기네. 맞아? 네. 뭐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산수 틀렸니? 틀렸잖아. 빼기 얼마 놓쳤어. 빼기 4 놓쳤지, 그치? 아우.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여기에 얼마 있어야 돼? 와, 씨, 난리 났네, 이거. 좋댔네. 집 가자. 여기 문제 없죠? 여기에 빼기 몇 배가 있는 거지? 네. 네 배가 있는 거지? 네. 돼요? 네. 그럼 요 사이에 누가 있는 거야? 4가 있는 거지? 네. 빼기 4에 너가 넘어갔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2에 A 더하기 계속으로 묶었으니까. 여기에도 누가 있는 거지? 여기에도 4. 4가 있는 거지, 그치? 맞아? 네. 그런 거니까 결론적으로 2의 A승이 빼기 몇 배에 네. 4배에 너가 된 거지, 그치? 네. 그러면 너가 빼기 몇 배에 네. 4배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네. 그런 거니까 저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지? 넘어오면 그냥 할까? 이퀄 마이너스 누구의? 네. 넘겨? 더하기 4배 곱하기 2의 몇 마이너스 A승이죠, 여러분들? 이게 일단 꽝이라는 거지, 그치? 이래도 말이 안 되네. 이거 틀린 거야. 아니지, 여기 봐. 여기에서 빼기 빼기 묶었지, 그치? 더하기 4로. 여기서 빼기 묶었으니까 이게 더하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 그러면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빼기가 되는 건가? 네, 저기 빼기. 이게 다 빼기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요건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 여러분들? 네. 오케이, 됐어. 그런 거니까 바로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2의 A승이라고 하는 게 몇 곱하기 에 4 곱하기 에 2의 몇 마이너스 A승이다. 근데 4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2의 A승이라고 하는 게 2의 제곱인 거니까 몇 마이너스 A승이 돼서 결론적으로 너랑 어때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2A가 6인 거니까 A는 얼마다, 여러분들? 아까 A 더하기 B가 얼마였지? 오, 씨, A 3 아니야. 이씨. 잠깐만, 뭘 헷갈린 거야? 나가세요.
거야. 잠깐만. B 기계 키우는 게. 다시 해봐. N이 뭐지? N이? 다시 N이 BD의 기울기였지, 그치? 네. B 빼기 A 분의 2의 B승 더하기 4 마이너스 6 맞고 마이너스 4배의 AC B 빼기 A 분의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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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면 4 2에 2A 더하기 B승 플러스 4승 4 얘하고 얘 곱하고 넘겼지 그치? 맞아? 그럼 2에 A 더하기 몇 B승이지? 그치? 봐봐. A 더하기 B승으로 묶었지, 그치? 그럼 이게 2의 A승이 아니라 2의 몇 승? 아. B승. 네가 넘어갔지, 그치? 그럼 A 더하기 B승으로 묶었으니까 여기가 몇 승이야? A승. 거꾸로 적어놨네. 다음. 네가 넘어가지, 그치? 쳐다봐. 네가 넘어가면. 완벽하게 잘못 풀었나? 다 여기부터 다시 할게. 미안해. 응? 여기가 지금 2의 B승 빼기에 2의 A승이지, 그치? 네. 자, 이제 여기 넘어와. 여기 넘어오면은 2의 4승, 2의 4승인 거니까 더하기 16에다가 맞지? 누구의 B승에다가 빼기 몇 배에 4배에 2의 A승 이게 꽝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좌우변에서 누가 날라가지, 여러분들? 16이 날라갔지?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몇 번 더 했으니까? 두 번 더 한 거랑 더, 똑같은 거 두 번 더 한 거 빵이라는 얘기는 이게 빵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이 뭐지? 시작. 누구의 B승이? 됐어, 여러분들? 맥 곱하기에 2의 A승이어야 되는데 2의 아까 A 더하기 B가 4였잖아, 그치?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지? 4 마이너스 A승이 되버린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너랑 너랑 어떻다? 같다? 4는 누구의 제곱이지? 2의 제곱이지? 미안. 그러니까 2의 누구 더하기 2승에다가 A 더하기 2승이 2의 몇 마이너스 A승이 돼서 4 마이너스 A승이 돼서 결론적으로 너랑 너랑 어때야 되는 거? 같아야 되는 거? 이해하고 이해해. 그럼 몇 A가? 2A가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므로 우리의 A는 얼마다? 1이다. 맞아? 아까 A 더하기 B가 4였으니까 B는 얼마다, 여러분들? 3이다. 그럼 이 4개의 점의 좌표가 다 결정됐지, 그치? 자, 도와줘봐. 이게 얼마고, 이제? 1이고, 이게 얼마야?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을 바라보는 시선. 1에 생겨먹은 평행사변형인 거잖아, 맞지? 그럼 높이는 어디야? 너를 1, 너를 3이라고 한다면? 요게 높이가 된 거지, 그치? 네. 높이는 얼마인 거고? 2인 거고. 그 다음, 요 길이 잡으려면은, 결론적으로, D점과 B점이 필요한 거지, 그치? 네. 자, A 대신에 1 박아봐. 아, B 대신에 3 박아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된 거야? 8 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C점이야, 맞냐, 여러분들? B 대신에 3 박아봐. 그럼 얼마가 된 거지?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가 나온 거지? 10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10 곱하기 2에서 정답은 얼마다? 20이 정답이 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치? 미안, 잠깐 산소실수를 했어요. 찍으시고. 자, 15번은 다시 몇 번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앞서 풀었던 7번, 8번가 몇 번, 몇 번가 여러분들? 7번 세트예요. 문제 위에 적어야지 빨리 얘들아 공부 좀 할 줄 알아야지. 15번 옆에 적어야지. 7번, 8번과 유사. 유사? 그냥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지금 세 번째 한다. 자, 읽어봐봐. 중간고사 끝나고 여기 봐, 헤이. 고등고사 끝나고 오늘 아마 해설강 해봤자 한 18번 정도까지 밖에 못할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돼? 그만 놀고 이제 지난 18년 동안 많이 놀았잖아. 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반드시 이 베이비 스텝부터 다시 여러분들 좀 복습하실 거. 몇 가지 됐어? 자, 가. fx가 로그 누구의 4의 맨 x 마이너스 1이다. 다시 하자. 로감수 나왔잖아. 맞지? 1번 무슨 선 잡자. 정근선을 x 이퀄 2분의 1이겠네. 즉 진수방되는 지점이었어. 맞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 증가하지 감소하지? 증가하지. 그치? 자, 근데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몇 분의 a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누구는 x 대칭을 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새끼의 역함수를 구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얘들아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일단 평행 이동해볼까? y 이퀄 로그 4에 2는 잡아 빼는 거 알고 있지? 삼각함수에서 경험이 있어. x축 방향으로 4분의 2만큼 갔으니까 x 빼기 누구분의 a에다가 그 다음 뒤에 빼기 1이 붙어 있는 거지. 그치? 이 상태를 누구는 누구 대칭하자?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만 남겨놓고 다 이사 가는 거라 그랬지? x만 남겨놓고 싹 다 이사 가야 되지. 역함수 구하려면. 그치? 그럼 이사 가자. 시작. 누구의 y승이라고 하는 게? 4의 y승은 해봐. 시작. 맨 x 2x 마이너스 몇 분의 a에 이해된 거지. 그치? 그럼 이쪽 것도 하나 넘겨버려. 그럼 누구의 y승에다가 더하기 2분의 a에다가 더하기 1이 결론적으로 몇 x야? 네. 2x야. 맞지? 그러면 네. 2를 나눠. 그럼 누구는? 네. x는 몇 분의 1에다가 네. 누구의 y승에다가 됐어? 그 다음 몇 분의 a에다가 더하기 몇 분의 1이 된 거지? 네.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새끼의 역함수 누구누구 바꾸는 거지? 네. x와 바꾸는 거지. 그치? 그럼 몇 분의 몇에다가 2분의 1에 4의 y승 더하기 그 다음에 뭔 소리야? 4의 x승 4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인 거지. 그치? 자, 지수함도 나왔어. 무슨 선부터 잡아? 정근선 누구였지 여러분들? 상수함 몇 분의 2 더하기 2분의 1? 증가의 감소예요 여러분들? 증가하겠지. 그치? 자, 그런데 함수 hx를 정의하기를 x가 몇 분의 몇보다 작거나 같으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gx 다시 누구 x 여러분들? x분의 1이 뭐야? 다시 기억을 떠올려봐. 헤이, 그 역함수가 지금 현재 누구 x였지? gx였지. 그치? 에이, 태어난데? 그러면 요 새끼 아까 정근선 누구였지? x 이퀄 몇 분의 1이었지? 글이란 얘기야. 글이란 얘기야. 왜? 왜? 자, 하자. 그럼 왼쪽에서는 누구 x야? 얘지. 그지? 얘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증가하는데 정근선을 가진다라고 했지. 그치? 그 정근선이 지금 y 이퀄 몇 분의 a에다가 4분의 a 더하기 2분의 1이야. 맞아 여러분들? 네. 돼? 2분의 1 한번 찍어볼래? 2분의 1 찍으면 얼마니? 2. 2? 그렇지. 1이지. 그치? 맞아? 네. 2분의 1은 뭘 소환한다? 루트를 소환한다. 그럼 루트 4니까 2 곱하기 2분의 1, 1이지. 그치? 네. 그럼 1 더하기 2분의 1 하면은 몇 분의 3 더하기에? 몇 분의 a야? 등호가 들어가 있어. 여기야. 맞아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오른쪽 2분의 1보다 클 때는 아래 누구 x로 하래 여러분들? fx는 애초에 로그 함수였지. 칠판 쳐다봐. 칠판 쳐다봐. 이게 정근선이었지. 그치? 네. 그러면 네가 정근선인 거니까 어떻게 쭉 하고 올라오는 게 fx가 됐을 거야. 아트 가겠어 여러분들? 네. 돼? 돼? 네.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지. 구할 수 있다면. 다시 뭐 할 수 있다면? 구하시오. 돼? 아까 우리 이과생들이 요즘 역함수 미분도 하고 있잖아. 맞니 여러분들?
역함수 미분은 누구는 x 대칭 미분이라고 했지? 아, 그대로 넘어가는 걸 돌려오라 그랬지, 그치? 맞아? 근데 그건 특정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만 나중에. 자, 문제는 뭐냐면 알겠어, 두 번째 줄 시작. hx equal 몇 분의 1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는. 맞아? 이게 뭐지? 헤이, 연립한 거지? y 콜 몇 분의 1 구하? 2분의 1. 그럼 y 콜 2분의 1과 연립했을 때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나와? 그러려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해돼? 돼?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헤이, 뭔 말이야? 이쪽도 보여야지. 2분의 1이 몇 분의 1이? 이 정근소보다 아래 있으면 하나지, 그치? 맞아?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2분의 1이 너보단 어때야 돼? 그렇지. 그럼 몇 분의 A 더하기 4분의 A 더하기 2분의 1보단 2분의 1이 커야 되겠네. 맞아, 여러분들? 됐어? 근데 딱 요점 지나가. 요점 지나가도 몇 개긴 해.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까지만 올라올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거나 같아야 돼. 몇 분의 A 더하기 이 부등식을 풀란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하는 걸 알겠지, 그치? 이거 넘어가면 얼마지? 0이지, 그치? 4분의 A가 0보다 작은 거니까 A는 몇 보다 작고. 이거 넘어가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4를 곱해, 그럼 크거나 같다 얼마가 되는 거지? 그러면 될 수 있는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정수 A라고 하지 않았니, 그치? 누구까지 된다? 마이너스 1까지 된다. 최대, 최소, 최대가 누구지? 빼기 1이지, 그치? 맞아? 최소, 너지? 이해됐니, 여러분들? 최대에서 최소를 뭐 하시오? 빼시오. 정답은 얼마다 그냥? 3이 정답이라는 얘기지. 잠깐만, 헤이, 이거 이 비교 벌써 세 번째에서 이거 같은 책에서 알고 있지, 그치? 78번과 반드시 세트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꼭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30분 드립니다. 16에서 20까지. 30분 드려요, 30분. 자, 시작해요. 가 있지, 그치? 네. 일단 누구는 1이 있지? 아, 네. Y는 1이 있지? 만나는 점? 교점 맞아, 여러분들? 네. 잠깐만, 헤이! 아까 어떤 한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왔는데 교점 상황은 무슨 점 상황은? 교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난다고 나왔는데 맞아? 내 말 들어봐. 그래프 그림상으로 보일 때가 있어. 알겠지? 네. 되지? 자, 그래서 어차피 Y는 1과 연립할 거고 X축과 만나는 점을 누구라고 하자, 여러분들? C라고 하지. 다시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점 C를 지나, 맞지? 네. 맞아? 그럼 여기 봐봐. AB는 무슨 룸인 거고? 지름. 이건 원 주위의 점이잖아. 네. 직각사각형 만들어야지. 아니, 지름이니까 지름하고 원주선상의 점 이렇게 이렇게 이으면 여기 직각이잖아, 그치? 네. 그거밖에 없어. 모든 양수 A 값의 합을 거라고 했고 A는 몇이 아니다. 1. 1이 아니다. 맞아, 여러분들? 네. 일단은 너부터 그려내야 되지, 그치? 네. 저 징그러징그러하게 봤는데 문제가 있어. A가 지금 1보다 큰 이게 증가함수인지 A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 모르지, 그치? 네. 맞아? 근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은 원래 거기서부터 뻗었어야 되는 거야. 일단 1콤마빵을 지나가는 건 자명한 사실인 거지, 그치? 네. 이해돼? 돼? 네. 도와줘봐. 만약에 증가하는 로그함수야. 증가하는 로그함수인데 전체적으로 절대값 썼으니까 어퍼치 올리는 거지, 그치? 네. 그럼 모양 이거지? 네. 자, 감소함수야. A가 0과 1 사이에 있어. 어퍼쳐 올려도 이 모양이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건 A에 관계없이 그래프는 하나로 결정되는 거지. 네. 그럼 일단 그려봐봐. Y축이 정근선,
일단 이렇게 됐대. 거기에다가 누구는 1을 놔서 여러분들 y는 1을 놔서 만든 저 두 점이 a, b야. 그럼 너는 1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거 풀 수 있잖아. 그럼 이거 풀어버리면 시작. 로그 ax가 누구던가 1이던가 아니면 누구던가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a가 x가 누구던가 a이던가 x가 누구던가 a분의 1이던가 그치. 그러니까 이 두 점의 x값이 a거나 a분의 1이거나 그치. 확실한 건 이해됐어 여러분들? 또 그 다음에 여기가 1인데 이 로그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으니까 c는 1번 맞방인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게 뭔지 봐봐. 이게 지름인데 맞아요 여러분들? 다시 하자. 이게 무슨 룸인데? 이게 원주선상의 점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었을 때 네가 수직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또 뭐야? 이전적표 알아낼 수 있지 그치. 그럼 이거랑 이거랑 수직인 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야 돼? 그래 그밖에 없잖아 지금 맞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이쪽에 봐봐. 만약에 a가 1보다 커. 다시 a가 몇보다 커? 그러면 이 점의 x값이 a이고 이 점의 x값이 a분의 1인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어. 아까 증가함수인지 함수인지 모른다 그랬잖아. 그렇잖아.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누구분의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점 b점좌표가 두 세트가 나오는 거지 그치? 이해돼? 그럼 빨간 거부터 해보자고. 자 요거 기울기 맞아 여러분들? 돼? 그럼 요렇게 되면은 a분의 1,1이고 요렇게 되면은 a,1인 거고 노란 거면은 a,1인 거고 a분의 1,1인 거지 그치? 그럼 빨간 거부터 해보자고. 자 준비됐어? 돼? 그럼 a분의 1, 1에서 a분의 1 뺄게. 그럼 시작. 그 기울기 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0에서 1을 뺀 거지 그치? 그럼 얼마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에 요 직선의 기울기 맞아요 여러분들? 또 c에서 b로 뺄게. 그러면 맨 마이너스 a에다가 1 마이 죄송 필기하시려면 색깔로 구분해야 되잖아. 그 미리 얘기할게. 말만 베이비 스텝이지 말만 베이비 스텝이지 또 풀다 보면 결코 또 그렇게 또 녹록한 문제들은 아니야. 알겠죠 여러분들? 돼? 그럼 1에서 1을 뺐으니까 0에서 빼기 1 뺐으니까 빼기 1인 거지 그치? 그럼 그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 나온다? 자 일단 이렇게 보이면 뭐 하고 싶어? 분자 분모 몇 배 해야 될까? A배. 그럼 해봐. A배 하면은 시작. 누구 마이너스 1분의 이거 빼기 1 빼기 1은 1로 바꿔도 되는 거지 그치? 이해돼? 그 다음에 요것도 1 마이너스 A인데 누구 마이너스 1로 바꾸면서 이쪽 거를 1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그럼 누구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라는 거지 그치? 써볼까? 다시 누구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지? 아니 a 빼기 1의 제곱분의 1이 1인 거니까 분모 1이어야 되잖아. 이해되니? 너 뭐 틀렸어? 분모 A. 아 이거 잠깐만 아까 A 배했지 그치?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기 뭘로 바뀌어있어야 돼? 그럼 A-1의 제곱이 A여야 되는 거지 그치? 전개하자. 누구 제곱에다가? A. 마이너스 2A지 그치? A 넘어오면 마이너스 몇 A지? 3A 더하기 1인 거지 그치?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누구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A값이야 맞지? 우리가 일단 확인할 거는 빨간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야? A가 몇보다 큰 경우야? 1보다 큰 경우야? 그럼 무슨 분해가 지금 안 돼? 그럼 당연히 빨리 무슨 공식을 써야 되지? 하자 근의 공식 A equal C 자 몇 분의 2분의 몇 플러스 마이너스 됐어? 됐냐고? 그러면 제곱하면 9지 그치? 9 빼기 4인 거니까 5가 되는 거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봐. 루트 5는 2점 얼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3 빼기 2점 얼마 해버리면 이거는 뭐야 0점 얼마지 그치? 그럼 이게 빼기일 때는 1보다 작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A는 2분의 몇 플러스 루트 5다. 자 왜 그래 A가 몇보다 큰 상황인 거니까 이해됐어? 자 이제 노란 거 가자. 노란 거는 마찬가지로 할게. 누구 빼기 A분의 C 자 1 빼기 A분의 됐어? 마이너스 1 곱하기에 맞니 여러분들?
아, 해봐. 1 빼기 누구 분의 시작. 네. A 1 빼기 A 분의 1, 1 분의. 맞아요, 여러분들? 네. 얼마? 네. 이건 거지, 그치? 네. 그런데 얘나 얘나 식 상황이 어때? 네. 같잖아, 그렇잖아. 잠깐만, 노란 거에서는 A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지? 결국 아까 여기 마이너스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냈어? 여기서 나오는 A라고 하는 건 몇 분의? 2분의, 2분의 맨 마이너스 루트 5다. 마이너스. 근데 우리는 뭐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그런 A 값들에 뭘 구하세요? 근데 이걸 더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치? 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 시작 여러분들? 3이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3이 정답이라는 거지,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잠깐만, 이것도 언제 나왔어? 16번은, 다시 몇 번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 기울기 이용하는 거, 뭐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 6번, 내가 불러줄게. 이 번호 위에 다 써. 6번, 다시 몇 번, 여러분들? 6번. 그 다음에, 또 이용했던 게 뭐냐? 샥샥샥. 6번, 그 다음에, 13번, 그치? 잠깐만, 에이, 지금 불렀던 번호들의 특징. 세 점이 맨 직선상에 있다. 그러면 길을 이용하라 그랬지, 그치? 근데 이건 너무 뻔히 보이잖아. 좌표 아는 상태에서, 다시 뭐 아는 상태에서? 좌표 아는 상태에서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특정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스스로 좀 체크해 놨으면 좋겠어. 넘어가. 다음 17번. 몇 번? 17번. 또 이 얘기죠. 필요한 거 찍으시고. 저기 잠깐만. 에이, 하나 공지합니다. 5월 3일 날 도농고가 시험이 끝나요, 맞죠? 네. 에? 에? 2일이구나. 화요일 날 끝나죠. 그죠? 수요일날 정상수 할 거니까 오세요 하시겠죠? 네. 우리 고3이에요, 놀 생각. 올, 그, 대신 여러분들 날 있잖아. 어린이날. 그치? 맞아? 응? 마지막 어린이를 즐겨 알겠지, 우리 아가들? 네. 어린이날은 온다, 안 온다? 네. 안 온다, 알겠지? 자, 10. 가훈은? 금요일날 끝나죠. 월요일 하루 빼줘요. 다음 직보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월요일 하루 빼줘. 줘도 돼요? 자, 아무튼 이 베이비 스텝이란 책을 선생 봐봐. 누구 스텝이란 책을? 또 6월 달에 또 우리 내신 대비 또 해야 되잖아, 맞죠? 내신 대비 할 사람들 많니, 여러분들? 네. 이해됨? 네. 응? 할 사람들은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데이비 스텝이란 책을 최대한 7월 말까지 끝내야 돼요. 몇 월 말까지? 7월 말까지 끝내고 8월 초순부터 여러분들 파이널 이제 그 고투게더 수원이라고 있어. 알겠지? 네. 그 수원수투 미적분,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또 미적분까지. 자, 아무튼 지 가네. 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참고하실 때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네? 우리한테 물어보는 걸 집요하게 넣어놨으니까 대신 네. 집요하게 복습하세요. 집요하게. 17번 문제입니다. 자, 읽기를 점 A에 몇 콤마 0을 지나고 A 콤마 됐습니까? 네. 기울기가 몇 분의 1인? 3분의 1인 직선이 곡선 y는 로그 2x라고 하는 됐어 여러분들? 네. 그 곡선과 몇 점에서 만난다? 2점. 일단 상황 설정을 하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잊지 마셈. 계속 좌표 잡아야 되는 거야. 다시 한다. 계속 뭐 잡아요 여러분들? 좌표. 그러면 일단 쓱 잡아봐. 얘가 1콤마 0이지, 그렇지? 네. 기울기 몇 분의 1짜리? 살짝 누워있잖아, 그렇잖아.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대충? 그럼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누구라고 하고 너의 기울기는 몇 분의 1이고 너는 Y콜 로그 누구의 X며 yes. 이 점이 아마 1점이 됐겠지, 그치? 이해돼? 그럼 당장 보여야 되지. 이 점과
T.1, Q.2 또 몇 직선상에 있어. 이게 계속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나.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PQ의 길이, 다시 두고 Q의 길이, 너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10이래. 맞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A값을 구하시오가 정답이야. 맞아요 여러분들? 얘들아 이해 됐니 안 됐니? 근데 얘들아 기울기가 분명히 나왔잖아. 기울기가 1분의 1이다?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건 이거 분의 이거 아닌가? 잊지마 직각삼각형. 그럼 이게 3대 1의 비율이지 그치? 근데 이게 하필이면 길이가 루트 10이래 그치? 그럼 뭘 고민해. 이 길이가 그냥 얼마인 거고 이 길이 1인 거지 그치? 이해돼?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할 준비를 해야 될까 당신들은? 그렇지 좌표 잡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점의 x값을 t라 설정하면 이 점의 x값은 누구 플러스 3이지? 그럼 이제 1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점 P의 y점에서 1만큼 올린 게 점 Q의 y점이지 그치? 그럼 점 P의 y점은 어떻게 되지? x값이 t인 거니까 로그 2의 t가 되지 그치? 만약에 이 직선을 알아.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럼 다시 하자. 만나는 점이지 그치? 그럼 y좌표가 로그 2의 t이자 맞아요 여러분들? 이퀄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t 플러스 3 그런 건 다 적어놔야 된다 그랬잖아. 그냥 끄떡이지 말고.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점 Q의 y점이라고 하는 건 저 로그 2의 t에서 얼만큼 올린 건데 근데 그 점의 x값이 t 플러스 3이지 그치?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는 원래 표현으로는 로그 2의 누구 플러스 3이어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지 그치? 아 그러면 요거 풀어버리면 누구 값이 나오네. T값 나오네 맞지? 다시 이것도 몇 번 나왔어? 동일 점의 X값이나 Y값을 항상 두 개로 볼 수 있다. 몇 개로 볼 수 있다? 항상 그러면 로그 방정식이나 지수 방정식이 튀어나온다고 알겠지? 자 그럼 요거 넘어가면 빼기인 거니까 해봐. 로그 2의 누구 분의 T분의 누구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1이지 그치? 그러면 요게 얼마가 돼야 되지? 2가 돼야 되지 그치? 그럼 너가 2란 얘기니까 T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몇 T가 돼야 되지? 됐어. 그러니까 일단 T값은 나와. T값 얼마니 얘들아? 3이야 맞아? 그럼 얘들아 A를 구하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직선의 무슨 절편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X절편 맞지? 그럼 그 말은 그 직선을 결정하라는 얘기인 거라고 그치? 그러면 직선을 결정하려고 봤더니 T값을 알아냈어. 누구값을 알아냈어? 그러면 이 점의 X값이 이제 3인 거고 6인 거잖아. 그렇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을 뭐하기 시작해야 돼? 표현하기 시작해야 되지. 자, 점피좌표부터 잡아. 점피좌표 몇 콤마에 Y좌표 로그 2의 3이지 그치? 그 다음 점큐의 Y좌표는 몇 콤마에 돼? 로그 2의 얼마지? 6이지? 돼?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은 시작. 누구 이퀄 기울기는 당연히 몇 분의 1이야? 3분의 1이야 그치? 그럼 이 정도로 해. 누구 빼기 3에다가 더하기 로그 2의 3이라는 거지 그치? 이 직선에 무슨 절편을 구하세요? X절편 구하세요 그치? 그럼 Y를 0으로 죽이세요 그잖아. 3분의 귀찮아 적은 3배 빵 이퀄 누구 빼기 3에다가 더하기 로그 2의 3이라는 거지 3배 맞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왕 하면은 결론적으로 그 X절편 즉 그 X값 A라고 하는 애가 면 마이너스에 3 로그 2의 3이겠지 그치? 요 새끼가 정답이겠지? 어? 근데 걔를 하나의 로그를 합치래. 몇 개의 로그를 합치래? 네. 그럼 얘들아 3은 올라가서 3에 3승됐으니까 27이지? 네. 다음에 3은 뭘로 보여야 되지? 로그 2의 8 맞아 여러분들? 뺐으니까 27인 거지 그치? 돼? 돼? 그래서 네가 P분의 Q니까 27과 8을 뭐 하세요? 더하세요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다? 다시 얘기해 얘들아 다시 얘기해. 이런 그 상황 트레이닝을 자꾸 하시라고.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뭐가 주어진 상황에서? 기울기. 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주어졌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건 뭐다? 너 길이 잡으라는 거야 그냥. 민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얘기인 거야. 됐어 여러분들? 돼?
다시 오늘 두 가지 정리해야지. 세 점이 매직선상에 있다. 기울기 그치. 네. 맞아? 이해돼? 좌표하는데 수직이다. 기울기의 급이 얼마다 여러분? 마이너스 1. 이해되지 그치? 이건 여러분들 계속 상황 트레이닝을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네. 예. 찍으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문과 안녕히 가시고 문과 내일 봐요. 내일 그 나눈 거 풀이하고 요거 선발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돼? 다음 이과. 이과야.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있다. 네. 시험 수요일부터잖아. 목요일부터. 아 목요일부터잖아. 나 월요일 날 니네 무조건 수업 해야 돼.